차이나 마스터스의 5일차 여자 단식의 안세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일본의 특급 유망주 토모카 미야자키를 상대로 2-0 승리를 거둔 안세영. 첫 게임 압도적 기량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두 번째 게임은 미야자키가 20-13까지 앞서며 승리하는 분위기였으나 회심의 대각 반스매시가 챌린지로 아웃 판정이 되며 분위기가 점점 넘어가더니 안세영 선수가 한 끗 차이로 계속해서 죽어가는 셔틀을 살리는 등 벽과 같은 모습으로 연달아 9점을 득점하며 왜 세계 넘버원인지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확연하게 드러난 기량과 여유의 차이를 느꼈을 미야자키. 자신이 실수하는 상황에서도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는 특유의 발랄한 모습으로 유명한 미야자키였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는 듯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퇴장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13-20에서 내리 9점을 주는 것은 월드투어급 대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기에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는 경기 종료 후 자신의 스트로크와 움직임을 빨리 찾으려고 했고 언제나 목표는 우승이지만 자신의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로 많은 팬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냥 제 걸 빨리 찾으려고 했고 저의 스트로크이며 움직임을 빨리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승을 목표로 하고요. 어떤 게임이든 제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우승도 좋지만 제가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우승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승에 진출한 안세영의 마지막 상대는 중국의 가오팡제 선수입니다. 세계 랭킹 28위이자 98년생의 중견급 선수이기에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대회 중국의 왕지희와 태국의 초추엉, 카테통 등을 모두 2-0으로 컷하며 아주 절정의 컨디션을 과시하고 결승에 진출한 범상치 않은 선수입니다. 차이나 마스터스 전 마지막 참가 대회인 마카오 오픈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좋은 기량을 보이는 가오팡제 선수. 분명 안세영 선수에게는 한 수 아래의 상대임이 분명하지만 이번 대회 보여주는 폼이 예사롭지 않아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네요. 과연 안세영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안세영 선수의 결승전은 한국 시각으로 오후 3시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안세영 선수에게 더욱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